삼성전자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가 국내에서 완판 행렬을 이어간 가운데 2차로 출시한 해외 4개국에서도 당일 판매가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더불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구글을 넘어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기까지 했다는데요.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9월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날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폴 등 4개국에서 출시된 갤럭시 폴드에 준비된 물량이 오전 중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독일에서는 갤럭시 폴드 5G 모델을, 프랑스, 싱가포르에서는 4G 모델을 판매했는데요.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와 통신사 주요 오프라인 매장, 일부 백화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격은 5G 모델은 물론 LTE 모델도 국내 가격인 239만 8천원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최초의 인폴딩 폴더블 폰이고 미국에서 사전 공개 제품의 결함이 대대적으로 발생한 터라 출시를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함을 보완하고 재출시를 하자마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제네릭 에브리싱도 라이터를 통해 화면에 불을 지지거나 힌지 반대 방향으로 꺾는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혹독한 내구성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러나 갤럭시 폴드는 큰 손상이 없다는 것을 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물량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국내에 풀린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이들 국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6일 출시 당시 통신사와 삼성전자 물량을 합쳐서 3-4천 대 수준이었고 2차 예약 판매 시 1-2만 대 수준이 배정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진행한 2차 예약 판매까지 모두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닷컴을 통해 판매된 자급제 물량은 1-2차 판매는 10분, 3차 판매는 15분 만에 판매가 마감되었는데요. 판매 당일 삼성닷컴에서 진행된 예판 물량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옥션과 하이마트 등에서도 곧바로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가 초기 흥행에 성공하며 품귀 현상을 빚자 온라인 등지에서는 웃돈을 얹어 되파는 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나라, 이베이 등에서는 갤럭시 폴드 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고나라에서는 270만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더 구하기 힘든 갤럭시 폴드는 이베이에서 가격이 2배 이상인 500만원 정도까지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4개국에서 추가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갤폴드와 더불어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화웨이가 주춤하는 사이 격차를 크게 벌렸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830만 대를 출하해 40.6%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20% 성장한 수치인데요. 반면 2, 3위인 화웨이와 애플은 작년 동기 각각 22.4%, 17%에서 18.8%, 14.1%로 하락했습니다. 화웨이는 16%, 애플은 17% 줄어든 수치입니다. 캐널리스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A시리즈 등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저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유럽에서 주요 경쟁자인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영향을 받는 사이 주요 거래처 물밑 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프랑스 소비자들이 선택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인 유고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프랑스 브랜드 평가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평점 45.7점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1위 레저용품 프랑스 브랜드인 데카트론이 44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유튜브, 미쉐린, 구글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0위 내에 프랑스 브랜드가 7개나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의 최고 브랜드 선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취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 초 프랑스에서 최초로 갤럭시 폴드의 한글 티징 광고를 한 데 이어
벨폴드 초기 완판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탁월한 제품 성능과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브랜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